이거는 온실 중에서 제일 상급이야. 그러니까 커튼이 큰 두꺼운 유리 가죽이 됐어. 공약을 하거나 아예 비료나 아예 주지 않아요. 그냥 자연스럽게 키워요. 그냥 얘들은 그냥 제일 작은 로즈마리. 제가 키우고 있는 애들 중에 제일 작은 애들이에요. 근데 꽃이 안 폈어요? 다 잘랐어요? 아니요, 꽃은 시기가 지났어요. 10년 된 친구. 여기 이제 못 지나가요. 워낙 커서 나중에 전정기로 한번 다 잘라야 돼요. 근데 다 하고 심어놔요. 아스파라거스 쓰거든요. 이건 로즈마리인데 틀린 종류예요. 토스카나 로즈마리로 해서 약간 이렇게 클리핑으로 이렇게 자라거든요. 근데 수형으로 키우기 되게 좋은 로즈마리. 향이 틀려요. 이 향이 일반 로즈마리인데 좀 틀려요. 틀려요. 한 번씩 만지면서 지나가면 그냥 향이 계속 풍기거든요. 이런 거는 파시나 이런 거 그러니까 겨울에 죽으니까 하우스 있는 분들은 키우면 되죠.